근데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계기가 있다고 해서 뭐 담배를 끊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담배는 사실 줄이는 것보다는 그냥 단번에 끝내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뭔가 신박한, 아니 쌈박한 방법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1급 금연 비법을 준비했는데요. 자, 3일이면 금연에 성공한다는 이것이 있는데요. 아, 그만합시다. 이게 말이 3일. 됩니까? 3일? 네, 진짜요? 3일. 이거 그럼 난리 나요, 이 방송 나가고. 3일이면은 이게 담배보다 더 센 건데. 맞아, 맞아. 자, 정답은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솔잎이잖아요. 솔잎입니다, 솔잎. 솔잎이요? 솔잎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오장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초조함을 없애주는 그런 금단 현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솔잎에는 풍부하게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있어가지고 네. 담배가 실질적으로 폐세포에 주는 피해를 막아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를요? 이게요, 하루에 한 개, 두 개 정도의 잎을 따서 계속 네. 오물오물 씹으면 좋다고 합니다. 이걸 삼켜도 되고 뱉어도 되고 그런데요. 네. 이걸 씹는 동안 이런 금단 현상이 줄어들고 금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그 형님이 요거 뭐 널린 게 다 솔잎잎 아닙니까? 막 드시면서 금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이 계속 남아있네, 입에. 솔잎 향이 나거든요? 근데 염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어떻게 심어보니까 좀 뭐 금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솔잎에서 나오는 향이 되게 진해요. 그리고 네. 뜨뜨름한 게. 네. 이거 씹다가 담배 피면 담배 맛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정성우 씨,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연을 하실 겁니까? 해야죠. 아이들도 크고 있고 네. 만약에 금연에 성공을 하려면 네. 무조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흡연을 하는 장소엔 절대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떤 조언을 듣는 게 더 올바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꼭 금연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뭐 노력할게요. 네. 네,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연 계획 세우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모두 금연 성공하시길 응원하겠고요. 혹시 혼자만의 의지로 하기 힘겨울 땐 금연 도우미를 찾으시는 건 어떨까요?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금연 상담 전화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금연 도전! 도전!